전라남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올여름 해수욕장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하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김평권 해양레저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실행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남은 해변이 바이러스 프리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여름 성수기에 해수욕장 방문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안심해수욕장 예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11개 시군의 14개 해수욕장에 대해 시범할 운영으로 있으며 해수욕장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적정 수용인원 내에서 예약제를 통한 이용객 수를 분산하고 적정한 이용객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세부 추진상으로는 명확한 주 출입구를 확보하고 출입자에 대한 발열 체크 및 손목 밴드를 부착하고 이용시설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으로 방역 관리를 시행할 것이며 이용객들에게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계도할 계획입니다. 네,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도는 지난 6월 10일 전국 해수욕장 운영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해수부 주관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해수욕장 예약제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저희 도는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 도에서는 2차에 걸쳐 예약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였고 시군 수요 조사를 거쳐서 우리 도내 최종 11개 시군 14개 해수욕장에 대해 시범 운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예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예약제 이용 방법은 해양수산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바다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해당 시군을 통한 전화 예약과 현장 예약도 가능합니다. 이용객이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해수욕장별 이용객 혼잡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해수욕장 이용객 밀집도가 낮을 시에는 비예약자도 입장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도에서는 이번 예약제 실시로 도내 해수욕장을 찾아 추진 이용객들과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에 대한 발병 확률을 최소화하고 또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여 대규모 유원지, 섬을 비롯한 관광지에 대해서 예약제 문화 조성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청정지역 전남의 해수욕장에 대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믿고 있으므로 해수욕장 이용객 스스로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자율 실천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